안녕하세요, 골프라이즈 여러분! 헌터 프라이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자연산 메기를 잡아서 메기 숯불구이를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헌터 프라이즈 영상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메기를 잡아서 롯나게 축배 애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메기를 잡는 거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3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서 한번 같이 잡아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기 싫어요.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같이 가요. 렛츠! 고! 롯나 오래 걸려. 자, 여러분, 오늘 메기를 잡으러 왔는데 귀가 왜 이렇게 당겨? 롯나 귀 불쌍하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 도심의 하천입니다. 탄천이나 뭐 약간 무슨 뭐 쌍화천 약간 이런 거. 쌍화천이 어딨어? 근데 특별 게스트분이 안 오셨다? 좀 기다려볼게요. 라탕라탕. 여러분, 이 메기들이 숲풀 사이에 숨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특별 게스트분 오시기 전에 잠깐 내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마리도 없다, 리발. 오늘 3시간 날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 물 차갑나? 오우 리발 롯나 차갑네. 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메기 잡는 곳에 또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냉물도감입니다. 냉물도감. 자, 오늘 생물도감님과 함께 바로 메기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 아직 정확히 잡힐지 안 잡힐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물이 굉장히 탁해요. 생물도감, 이거 밑에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헌터팡님 오셨다고 물이 굉장히 탁하네. 개라 떼버렸습니다. 생물도감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몇십 cm짜리 필요한가요? 저 작게 한 80cm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립수. 자, 여러분, 메기 여러분들 보이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아니에요? 지금 물고기 오오오 꺼져. 정 떨어진 리발레키야? 야, 물이 너무 탁해요. 하나도 안 보이죠? 라다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여기 물고기 치어들 엄청 많다. 우와, 튀겨먹을 롯나. 아무 봐도 안 나겠네. 자, 여러분, 이런데 소금쟁이 레끼들, 바다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레끼들, 바다 염분 맞으면 디질 레끼들, 나약한 레끼들. 꺼져. 요런 수풀이 없나? 없네. 와, 씨, 맥인 줄 알았네. 와, 검은색 이거 뭐야? 내 것만 아니 개소리야? 돌멩이랑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메기가 나와도 보일까 싶은 지금 그 정도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냉물도감님이 계십니다. 부담 롯나 져버리기. 다 필요 없다, 한 마리만. 뭐예요? 뭐가 튀는 거예요? 피라미요? 오, 야. 자, 여러분, 지금 메기 못 잡고 피라미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대면은 제가 몰아드릴게요. 자, 과연. 오, 야, 피라미죠? 이럴 수가. 왜요? 한 마리밖에 안 잡혀. 저랑 약간 마인드가 다르신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자, 여러분, 지금 일단 피라미 잡았습니다. 어차피 메기가 이 피라미 먹으러 올 거 야버려. 생물도감님, 이거 무슨 유충이에요? 자, 생물도감님이 곤충 전문가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리장수 잠자리라고. 와, 진짜 곤충 모르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조그만 날아간 날파리 있었는데 그건 무슨 곤충인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수풀이 엄청납니다. 제 키만큼 지금 있거든요. 저렇게 수풀 해치고 왔는데 팔에도 수풀이 있네, 리발. 하늘소요? 어, 진짜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알락 하늘소 아니면 털두꺼비 하늘소일 거예요. 어떤 하늘소죠? 톱하늘소예요. 톱하늘소 끼끼거려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내봐. 소리 내봐. 야, 끼끼 소리 들리시죠?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치기 새끼야. 야,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아예 탁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 번에 잡으면 헌터팡님이 아니죠? 오늘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우, 씨, 맥인 줄 알았네. 파가 있네. 자, 여러분, 차를 타고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강 상류 쪽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꺼져, 팅커벨, 개레키야. 강 상류로 계속 왔는데 물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오늘 메기 차집 아예 시도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한 군데 포인트만 더 가보고 거기도 물 생태가 개쉬시면은 집에 가야지. 이발.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장소로 다시 가서 마지막 힘만 걸고 해적가를 보다가, 자, 일단 그러면 처음 했던 장소로 가볼게요. 헌터팡은 그렇게 자포자위하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메기 발견했습니다. 메기 지금 보이세요? 저기 혼자 헤엄칠 레기 있죠? 사이즈가 커요. 오, 제발. 지금 물살에 혼자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저렇게 잡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 아니지만 지금 개소리 롯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수염 날리는 거 봐라. 와, 용이다 용. 빨리 롯나 추배를 먹고 싶다. 리발랄까? 오, 한 마리 더 있어. 뭐야, 여기 다 메기잖아. 다 그러는데? 저거 다 스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롯나 헤엄친 거 전부 다 메기입니다. 한 방에 네 마리. 한 방에 네 마리요. 자, 입수하십니다. 있다. 와! 와! 자, 메기 한 마리. 오, 빠지나. 자, 지금 크기가 제 발보다 좀 더 크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담을게요. 아주 숨 헐떡거리고 있구나. 아이고. 비비지 마. 너 롯된다. 얘는 무나요? 안 물어요. 지느러미에 가시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날카롭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잡았으니까 오늘 뒤져도 됩니다. 어려. 자, 여러분, 일단 메기를 저 안에 넣어놓고 지금 살려놨습니다. 집에 가서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롯나 맛있고 슈베르파게 싱싱한 걸 넣어먹지. 자, 여러분, 시간 지나고 여기 아마 또 몰릴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잡아보도록 할게요. 롯나 신난다. 와, 여러분, 여기 물살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저거 같은, 있다 저거 머리통 아니야?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여요. 도망갔죠? 그런가 봐요.
매기 경력자 조심하세요. 아, 자 수풀을 뒤지고 계십니다. 수풀 권법 없죠. 자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오 제가 불렀어요. 기대한 거 아니에요? 살짝 또나심 내리발. 여러분 여기서 매기 영상 마무리하고 잡을 내기는 아주 롯나게 잘 살아있습니다. 야야 살았지? 형체 보이시죠? 펀치를 했게요. 내리기 바로 가져가서 라삭라삭 넘어볼게요. 생물도관이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생물도관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다시 또 롯나 달려가야 돼. 여러분께서 자연산 매기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에요 리발. 눈 충혈된 거 보이세요? 안 보이네. 머리 왜 이리 록 같네.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한 마리라도 저희 잡은 게 어디예요. 아예 그냥 꽁 칠 뻔 했는데. 자 근데 지금이 새벽 4시라서 이래끼를 지금 먹으면 굉장히 민폐여가지고 앞집 옆집 뒷집 위층 아래층에서 다 올라와서 저를 아주 우겨버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미리 민물 세팅을 해놨어요. 자 여기다가 하루만 둘게요. 지금 바로 부어버려야지. 떨어지다 바닥에 열대탕을 낸 거 아니에요? 아 예예예 예. 롯나 수염 휘날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막상 수제 넣어놓으니까요 롯나 키우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루만 딱 두고 내일 아주 싱싱한 상태로 바로 수배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이만 자러 갈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어항에 비친 내 얼굴 개 록같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매기를 봤는데 매기가 없는데 옆에 여기 리발 나와서 리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지금 썩기 전에 빨리 지금 차가 얼려놓을게요. 리발 아니 살아있다 리발. 오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기 손질 롯나 간단함이 다 워터야. 여러분 매기 여기를 그냥 칼로 자르면 됩니다. 슥싹슥싹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잡고 뜯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안에 이렇게 내장들이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배도 가르면 돼요. 쑤셔 찔러 싹싹싹. 알이 있었구나.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알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미안해.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매기 알인데 보통 알 같은 거 보면은 찰색이나 뭐 주황색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야 이거는 초록색이 신기하다 버려. 여러분 이거 알 한번 숯불에 한번 구워볼까요? 킵. 아 여러분 이 매기래기 이거 점액질보세요 리발. 분수보다 롯나 심하고 더러운 애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액질 빼고 전부 다 손질이 완료되는데 얘 점액질이 와 이거 대가리에서 이거 떨어지는 이 점액질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미쳤니? 자 일단 이래기 한 3시간 정도 햇빛에 한번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숯불을 집혔을 때 롯나 라삭라삭 바삭바삭 잘 익어요. 일로 와이 점액질 개물 랩기야. 와 냅킨이 찢어지겠는데? 자 요렇게 만신창이가 된 랩기를 리발 펀치 소금으로 염지를 해둘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알은 여기다가 버려버려.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이 알을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들어가자 닫아. 자 그럼 여러분 이래끼는 바로 아주 바싹하게 말려지자 리발레끼야. 아이 펀치 코 롯나 아프네. 자 여러분 여기 건조대 위에서 말려주도록 할게요. 내 패티 노래 러머니 집에서 만나요. 라상라사. 자 여러분 지금 러머니 댁으로 이래끼들을 아주 러먹으려고 매기 이래끼를 다 뒤졌어. 열어 부어버려. 자 그리고 요 토치로 바로 파야. 아름답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그릴 올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손질한 다음에 아주 바싹 말려버린 요 매기래기 바로 립장. 와 직입니다 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매기 알도 있었잖아요. 자 매기 알은 여기 호일을 올린 다음에 여기 올려줄게요. 일단 매기 뒷면입니다. 지금 롯나게 노릇노릇해져가지고 라삭라삭할 것 같은데 아주 바싹 익혀야 돼요. 특히 민물은 훨씬 더 바싹 익혀야 돼요. 왜? 바다에 비브리오 펼증 있으면 민물에 뭐가 있어요? 디스토마. 차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런 게 바로 힐링입니다. 바로 수근 아래 피지터렉스. 와 여러분 육즙 흐르는 거 보세요. 육즙 와 개리쳤다 개리쳤어. 롯나 배고파? 자 여러분 지금 불이 굉장히 약해졌거든. 요 파야. 지금 이렇게 숯을 지지고 있는데 숯 지지는 게 좀 느리다 그럼 바로 직화구이를 때려도 돼요. 이거 보세요. 우와 뒤집어서. 여러분 지금 매기 보시면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뒤편에는 여러분 너무 조져가지고 타버렸어. 버려. 자 여러분 매기 알 직화로 한번 조져볼게요. 오 홀리 쉣 더 퍽. 여러분 저거 먹을 수 있겠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태워버려 내리발. 여러분 나 이 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에만 익어버렸네. 이쪽은 지금 검은색인데 여기 보시면 아직 파릇파릇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게 버린 다음 팅 조사버려. 조사. 자 여러분 지금 얼추 보시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약간 만 신창에 개비친 매기 화성래끼 리발.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석탄 아니에요. 매기 알이에요. 자 요 매기 알 한번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먹어볼게요. 매기 알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 철대 아니면은 매기 알을 먹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 좋게 매기 알이 나왔는데 너 왜 초록색이야 리발래.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릅. 겁난다 리발.
맛있지 않고 약간 진짜 물론 맛 들었다 니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귀한 맛인지 모르겠는 맛 리발. 좀 크게 먹어볼게요. 왜냐면 다 익은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추베르 아니요 진짜 많이 넣었어. 맛있네. 그냥 약간 말탕에 있는 그 알이랑 맛이 다를 바는 없어요. 이쪽에 덜 익었나봐요. 엄청나게 지금 비린내 갑자기 확 났거든요. 제가 론나 싫어하는데 맞아 내형 말고 와 끝쪽에 안 익어가지고 지금 방금 비린 맛이 확 나는데, 사실 만약에 작정하고 제대로 요리를 한다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이 알탕에도 굉장히 배리고 나삭날 것 같은데 지금은 론나 비려. 여러분 알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고양이들 줘라.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맥이래끼 바로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맥이래끼 보시면은 살 부분은 아주 골고루 잘 익었고 살 부분은 또 타버렸어 리발. 자 요 겉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 건데 먹어보기 전에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론나 좋다.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오, 야. 여러분 역시 숯불에 구운 생선은 개반칙이에요. 론나 맛있는데? 이쪽 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쪽 살. 야 이거 다살이다. 다살. 가시 하나도 없다. 푸야 가시네. 맛이 무슨 맛이냐면요, 바다고기라고 치면은 삼치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에요. 삼치랑 살결은 조금 로등어. 또 먹어볼게요. 예, 이것도 다 갔었고 다 살이다 리바랑. 일단 여러분 제가 소금에 쳐놔가지고 말려놓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기름기가 좔좔 흐릅니다. 입에도 이렇게 덜어놓으니까 개X.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자 여기 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가 가야겠다. 몇나 맛있네. 참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저번에 브루님이랑도 새우 100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저 혼자 처먹었는데 오늘 생물도 갔네요. 같이 드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음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먹어요. 뭐를? 군소를. 죄송합니다. 그래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뒷부분 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진짜 다 살이에요 이것이요. 수염이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 진짜 마지막에 포기하고 가려고 했을 때 겨우겨우 한 마리 딱 잡은 건데 이렇게 맛까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생물도 가면 안 드리고 다 저 혼자 처먹을 수 있어서. 구라예요. 군소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자연산 메기를 생물도감님과 같이 잡아가지고 혼자 이기적인 느낌처럼 맛있게 처먹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물도감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닷물고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약간의 민물고기도 좀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민물고기 편은 아마 쏘가리 해가지고 쏘가리탕 이런 거 식사한 거 말고 약간 예를 들어 군쏘가리 같은 느낌 리발 버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교. 그 군쏘가리 할 때 쏘가리는 내가 먹고 군쏘는 생물도감님 드려야지.